안녕하세요. 쇼미더템의 김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2022년 모노케이스 신제품이 출시가 됐어요. 네, M80 버테고 시리즈예요. 울트라 일렉트릭 기타 케이스이고요. 가격이 439,000원. 비싸요. 네, 비싸요. 하지만 모노케이스의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투어할 거나 아니면 이동 시에 진짜 너무나 편하고 그리고 너무나 안정적이고 기타나 악기를 보호할 수 있는데 최적화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노케이스의 완결판? 네, 아직까지는요. 네. 자, 전체적으로 방수 지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에 액체가 흘러들이지 않게 전체적으로 되게 정밀하게 이렇게 방수가 되어 있어요. 네. 물론 물을 이렇게 여기다가 뭐 주입하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되게 고급스럽게 버클도 되어 있어요. 오, 고 플레임. 오, 되게 멋있어요. 그리고 이 D링이 곳곳에 달려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타 말고 액세서리나 다른 거 수납할 때 여기 거리용으로도 좀 사용할 수 있게 굉장히 많은 곳에 D링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뒤에 네, 폼 패딩, 굉장히 등 바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등 바지 굉장히 큰 쿠션으로 되어 있고 안에 이제 히든 포켓으로 이 스트랩을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되게 정리 잘 되게, 네, 되게 정리를 잘 되게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앞에 이제 버클이죠. 안정, 착용감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쓴 부분입니다. 이 어깨 부분도 라인을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곡선을 줘서 어깨에 맸을 때 착장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강화 플라스틱하고 이 쇠 거리로 이용해서 네, 굉장히 튼튼하게 다 연결할 수 있게끔 기능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것도 뭐 그립도 말하면 다 있죠.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요, 이 포켓들이 되게 큼지막하게 모노케이스의 기본형 사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도 이런 버클이 있어가지고 뭐 액세서리나 다른 케이블 같은 거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케이블 수납할 수 있게 정리에 잘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네요. 이 주황색 너무 예쁘죠? 블랙의 주황색. 그리고 안쪽에도 굉장히 넉넉하게 수납 가능하고 안에 히든 포켓도 있고요. 자, 여기에도 히든 포켓이 있습니다. 위쪽에 이렇게. 네. 또 여기도 또 버클이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달 수 있게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무슨 캠핑용 가방처럼 네, 굉장히 수납을 잘 되게 되어 있고 여기도 네, 수납이 되게 잘 되어 있네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게 넉넉하면은 가방으로서 사용을 할 때 굉장히 편리하죠.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생활 방수되어 있게 이 전체적으로 생활 방수가 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안쪽 보여드리기 전에 짠! 이 케이스를 사면 얘가 같이 동봉이 돼서 오거든요, 박스에. 얘가 뭐냐면 캐리어처럼 끌고 다닐 수가 있어요. 먼 길이나 이럴 때 갈 때 항상 메고 다니면 어깨가 너무 아프잖아요. 그때 캐리어용으로 바퀴를 부착할 수가 있는데 제가 부착하는 법 가르쳐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이게 있잖아요. 여기도 이게 있잖아요. B를 연결하는 거예요. B에 B를 연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결합니다. 여기도 기본 B에 B를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을 했죠. 그리고 뒤로 돌려서 A에 A를 연결해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뒤로 바퀴가 가면서 여기에 손잡이가 있잖아요. 손잡이 들고 끄는 거예요. 이 휠도 프리라이드 휠 시스템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이 좌우, 전후 좌우 할 것 없이 굉장히 편하게 지금 이게 엄청 편한 캐리어 바퀴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훨씬 더 편하게 지금 움직이거든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느낌이 너무 좋아요, 우선. 진짜로.
자, 그리고 이 바퀴가 달린 이 밑에 고무판을 진짜 드롭풀이라고 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기타 악기의 밑부분을 굉장히 잘 보호할 수 있게 진짜 또 타이어처럼 되게 튼튼한 고무로 완전 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기 얘를 딱 놨을 때 굉장히 편안하게 그냥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쪽 보여드릴게요. 짠! 오, 이렇게 열려요. 네. 진짜 전체적으로 폼패딩 완전 잘 되어 있고요. 얘 네크레들도 그냥 붙어 있어요. 진짜 얘랑 이 앞쪽에 있는 지판 쪽이랑 이 뒷부분 넥을 꽉 맞물릴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따로 네크레들 없고 이 이렇게 스트랩 같은 거 없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이게 넥이 보호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깁슨이나 스트랩, 그리고 레스폴이나 스트랩, 그리고 심지어는 7현이나 8현까지도 수납 가능할 수 있게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로 지금 안 쪽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딱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넥을 이런 식으로 딱 압착해서 보호를 하니까 네, 굉장히 기타가 악기가 굉장히 잘 보호해지는 느낌이 들고 실제로 잘 보호가 되고 있고요. 안에 이런 스웨이드 폼 패딩 완전 두툼하게 되어 있고요. 진짜 이동성과 편의성 그리고 악기 보호 능력. 그럼 모노 케이스는 진짜 좀 믿고 보는 모노 케이스라고 해야 되나? 좀 뭔가 명품 느낌, 케이스계의 명품 느낌? 네, 그런 게 항상 설명하면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바퀴가 달렸지만, 네, 딱 들었을 때도 바퀴가 뭐 그렇게 거슬리지 않아요. 네, 그냥 바퀴는 부착하고 다니셔도 될 것 같아요. 와, 뭔가 멋있죠? 진짜 모던하고 세련됐고, 디자인 너무 좋고, 안정적이고, 와. 2022년 모노케이스 신제품이에요. 모노케이스 M80 버티고 울트라 일렉트릭 기타 케이스.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